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두 번째 IOC 위원으로 선출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겸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국민들의 환영 속에 귀국했습니다. 귀국 직후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첫 소식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Mr. Ki-young Lee is elected member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Congratulations. 한국인으로서 현직 두 번째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이 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겸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어젯밤 늦게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글로벌 스포츠 지도자가 돼서 돌아온 이기흥 회장을 환영하는 체육계와 불교계 인사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 덕분에 얻어낸 성과라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잘 끝내주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 IOC가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흥 신임 IOC 위원은 앞으로 체육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욱 활발히 소통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체육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논의를 좀 더 해서 이기흥 회장은 또 IOC 위원 선출을 계기로 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장관급 인사인 김일국 북한 체육상과 만나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방안과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또 상생과 공존, 번영의 길로 가는 우리 민족의 어떤 그 계기를 한번 스포츠를 통해서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러한 힘을 가지고 내년 2021년도에 2032년 남북 공동으로 올림픽을 유치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눴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불교를 대표하는 신도 단체인 조계종 중앙 신도 회장으로서 자신을 응원해준 스님과 불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방방곡곡에서 스님들께서 정말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성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불자님들도 각 신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성원을 해주셔서. 이 회장의 당선으로 우리나라는 유승민 선수위원과 함께 두 명의 IOC 위원이 활동하게 됐고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드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기흥 IOC 위원은 한국 불자를 대표해 불심을 바탕으로 국제 스포츠 지도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